맛있고 퀄리티 좋은 삼겹살을 거제도에서 한번 즐기고 싶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경남 거제에 위치한 국민고기 거제 장평점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인데 손님이 가실 때까지 하신다 하시고요. 제가 오늘 제공받은 음식은 산초삼겹살과 생삼겹살 숙성 꼬들살입니다. 기본 제공이 되어진 반찬들의 퀄리티 자체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내부 홀 느낌은 정말 편하게 와서 고기 구워 먹기 좋은 분위기고요. 메뉴에 대한 사진들과 이름도 있었고 국민고기 거제 장편점에서 이 김치가 정말 예술인데요. 한 접시에 이제 고기들이 세팅이 되고 천천히 구워볼 시간입니다. 삼초 삼겹살은 정말 얇아서 고기가 금방 익었고요. 고기 자체의 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숙성 꼬들살입니다. 숙성 꼬들살은 비주얼 자체만 봐도 정말 쫀득해 보이고 탄력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사장님께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는데 확실히 고기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군침이 도는 그런 순간이어서 만족스러웠고요. 자, 이번에는 누구나 좋아할 생삼겹살인데요. 생삼겹살은 육질이 좋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특유의 그 돼지고기의 잡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고기와 반찬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초삼겹살을 먼저 먹었는데 밑반찬의 맛도 좋았고요. 삼초삼겹살은 흔히 시중에서 아는 그 대패삼겹살의 그런 맛이 아니었습니다. 삼초삼겹살의 맛과 이 퀄리티가 대박이었고요. 빨리 익고 질 좋은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김치에 숙성 꼬들살을 먹을 건데요. 숙성 꼬들살은 쫄깃하고 탱탱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고요. 김치의 맛은 깔끔하고 시원해서 정말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이제 생삼겹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러움과 이 고기의 식감, 정말 수준 높은 생삼겹살의 퀄리티였는데요. 이런 고기라면 인생 고기라고 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평범하게 한 끼 식사하러 와서 이 맛은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 좋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만족할 만한 곳이었고요. 김치의 퀄리티도 대박이었습니다. 반찬의 구성도 좋아서 손님, 지인분들과 오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해 있는 국민고기 거제 장평점을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합니다.